IBK 투자증권 영업부로 갑니다. 박근형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TK케미칼이라고 지금 계열사 지분 가치라든지 실적이 상당히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화학이 86%, 건설이 9%, 전자제품 5%로 매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화학업의 회복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폴리에스터 장섬유와 스판덱스의 적자 지속이 계속됐지만 최근 지난 1분기에 6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지난 4분기부터 폴리에스터와 스판덱스 스프레드가 가파르게 회복 중에 있고요. 스판덱스 부분은 3월 달부터 개선이 되면서 2분기 이후에 보다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학 부분 영업이익률이 가파르게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운업 호황 수혜인데 2020년 해상 물동량 증가에 따른 해운임 급증으로 해운업을 영유하는 계열사 실적이 가파르게 턴어라운드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SM그룹의 해운 계열사 SM상선과 대한해운에 대한 지분을 각각 29.6%와 25.3%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분법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컨테이너선을 영유하는 SM상선의 실적이 올해 작년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개시하면서 2분기 보다 큰 폭의 이익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동사가 인식하는 지분법 이익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대비로도 3배 이상 성장이 가능한 모습입니다. 또한 자회사 상장에 따른 지분가치 부각인데 해운업 호황을 노리고 있는 SM상선이 올해 하반기에 상장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동사는 이에 대한 지분 29.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SM상선에 대한 지분가치가 1조 원 이상인 반면 올해 실적 급증을 반영할 경우에 기업 가치가 2조 5천억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보수적으로 1조 원 정도로 가정을 하더라도 SM상선 지분 가치만 약 3천억에서 4,400억 정도 추산이 됩니다. 현재 보유 중인 대한해운 지분 가치가 1,870억까지 감안할 경우에는 해운 자회사 가치만 약 6,300억 정도까지 추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과 거의 육박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스판덱스 폴리에스터 스프레드가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QOQ 3%와 각각 10% 추가 상승해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1분기 순이익을 연율로 할 경우에는 현재 주가 기준 올해 PER이 밸류에이션 4배 정도가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Q보다 2Q, 3Q가 영업 환경이 추가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1분기 관련된 연율화가 다소 보수적인 가정입니다. 여전히 경쟁사가 5.5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로도 크게 할인된 수치이고요. 말씀드렸던 폭발적인 실적 개선이 된다면 밸류에이션 매력은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6,9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말씀처럼 물론 밸류에이션 매력은 계속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투자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난주에 급하게 오른 만큼 지금 보는 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판단인데 어떠세요? 네, 이격도가 어느 정도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눌림목 접근이 가능하다 보겠고요. 1차적인 눌림목 가격은 약 한 7,150원대에서 7,2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더 빠진다 하더라도 7,000원 선이 그렇게 쉽게 깨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7,000원 선이 깨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